도마복음에 이렇게 나와요. 갓난아이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요. 사대복음에는 안 나오는 이제 답변이 나와요. 어떤 사람이 물어요. 우리가 어떻게 갓난아이로 태어납니까? 다시. 그러니까 딱 이래요.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위와 아래가 하나가 되고 겉과 밖이 하나가 되면 새 눈, 새 발이 생겨. 새 몸이 생겨. 거기에 에너지체 비결이 다 들어있는. 그게 저희 용호 비결이 위와 아래, 상, 위와 아래를 하나로 만드는 법이에요. 그게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. 단 글자가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원래 단의 의미는 그게 아닌데 단학인들이 이걸 쓴 이유가 단이란 글자를 해와 달을 하나로 합친 게 단이라서 불, 위로 치솟는 불과 아래로 흐르는 물을 하나로 해야 돼요. 이스라엘 국기가 사실은 그 단학에서는 단이에요. 그래서 제가 초보자를 위한 단학이나 용어 비결에서 이 도형을 많이 씁니다. 봉호 선생님이 이걸 강조했어요. 불, 물, 불과 물을 하나로만. 불은 치솟기만 하고 물은 내려가기만 하는데 이 둘을 하나로 합칠 수 있으면 저게 정자와 난자예요. 내 몸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. 그게 갓난아이 만드는 비법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. 예수님 다 알고 하신 얘기예요. 근데 그 예수님이 호흡을 했네 안 했네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죠. 호흡 안 하고 저걸 해보시라는 거예요. 어떻게 몸 안에서 에너지체를 다시 각성시킬 거면서. 아무리 견성을 해서 에너지체를 느껴도 에너지체가 내 뜻대로 다스려지진 않아요. 느껴지기만 하지. 예리하게 깨어있는 분들은 느껴요, 몸을. 몸 안에 몸이 있다는 거 알아요. 근데 그게 내 몸은 아니에요. 죽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못 해요. 살아서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죽은 뒤에 어떻게 그 몸을 다스리지. 살아서 여러분 뜻대로 되는지, 내가 몸에서 정신이 나갈 때 그 몸도 따라 나오는지 보시면 알아요. 그거 보면 재밌습니다.